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저 오늘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9월 16일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만 명이 넘게 보셨어요. 근데 좀 수정 사항이 있어요. 곳에 새로운 속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16일날 보셨던 분들도 끝까지 시청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가 휴일인데 불구하고 왜 영상을 찍었을까요? 자,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영상을 찍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자, 그 소식 오늘 알아볼 건데, 자, 주주님들, 두산그룹의 공시가 나왔죠? 자, 그 공시가 뭐였습니까? 두산 밥캣을 떼서 두산 로보틱스로 이전하는 플랜 B가 바뀐 거였잖아요. 자, 근데 그것조차 이제 무기한 연장하면서 사실 두산의 합병 이야기는 해프닝으로 끝나겠다. 자,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주매청도 이제 행사하실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의 향방향과 전략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두 가지를 다뤄볼 건데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다 추석 전에 어떻게 보면 추석 끝나고 볼수 있도록 자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셔서 한 분이라도 더 보시려면 영상 노출이 많이 돼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일에 잘 쉬고 계시죠? 자 편안하게 유연성 있게 그냥 딱 틀어놓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글씨나 영상은 보지 않고 틀어만 두셔도 됩니다. 제가 발음을 정확히 해서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합병이 무산됐다. 근데 무산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 영상부터 했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건 두산 쪽에서 6천억 한도를 지정해 놨죠. 합병 뒤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이 6천억 원 한도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훌쩍 넘을 거다. 그리고 문제는 주가가 이 정도로 많이 빠지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합병을 무산할 수도 있다. 왜죠?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돈을 2890원에 줘야 되는데 이 금액을 주려고 하는데 이 금액 언더거나 아니면 뭐 약간 자기네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17,000원 막 이렇게까지 떨어질 때 이들이 9월 11일 날 정확히 공시가 나왔죠. 9월 11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언제죠? 보실게요. 자, 9월 11일이 이날이었어요. 보세요. 11일. 예, 주가가 종가 마감으로 16,370원을 찍던 날 장마감하고 공시가 나왔죠. 자, 근데 공시가 났을 때다 기간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나서 연장되고 나서 아마도 무기한 연장되고 나서 그나마 다행히도 주가가 올라졌던 이유가 있었죠. 신한 올 3, 4기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주매청은 행사할 수가 없으니 자, 앞으로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다 없다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낱낱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셨죠? 그럼 출발 다시 한번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차피 주가가 빠지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무산을 할 것이다, 자신들이. 그리고 어차피 합병 비율은 바꿀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합병 비율 바꿀 의사가 없었는데, 합병 비율을 바꾸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그 증권 신고서를 언제까지? 그죠?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두산에서는 합병 비율이 그게 정확 자기네가 바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금감원에서 좌시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무산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뭐 무기한 연장이지 언제 될줄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에너지에 대한, 자, 두산 에너빌리티한 주가 가치, 앞으로 어떻게 보고 접근할 것인지를 가장 시급하니까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가장 시급해요. 현재 시점에서는.
세상의 발전, 지금은 현재 무슨 시대입니까? AI 혁명 시대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오르고 있죠. 자, 전기차, 그리고 가상화폐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뭘 필요로 합니까? 전기를 꼭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는 지금 생산하는 이상 지금도 그래서 홍콩이나 이런 데는 이미 정전이 계속 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기가 부족해졌어요. 어느 정도로 부족하냐면 일시적으로 정전기가 오거나 이런 사태들이 전 세계 각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핵심이 AI발이에요. AI 혁명 시대란 표현이 맞죠? AI 혁명 시대,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는 뭐다? 전기 먹는 하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전기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원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친원전, 탈원전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모든 국가가 다 친원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 기술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게 대형 원전이 아니라 뭡니까? 네, SMR이다. 이게 뭐죠? 소형 원전이다. 소형 원전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초기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원전에 비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자, 만드는 데 3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대형 원전은 바닷가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형 원전은 입지에 자율성이 있다. 어디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비용, 기간, 그리고 입지에 대한 자유로움 때문에 소형 원전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막론하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소형 원전입니다. 그게 바로 약자가 SMR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당연히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라면 지금 2024년도 하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는 보유하시면 굉장할 거다. 왜죠? 2030년까지 엄청난 로드맵이 계속 준비되어 있죠. 자, 근데 2030년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떡 먹다가 체한 거 같죠? 자, 그런데 갖고 보유하고 계속 2030년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전략이 필요하죠. 그 전략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전 수주 에너빌리티 지금 어떻게 보면 체코 우선 협상자 대상자 발표 다음 날에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하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미친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언제까지 떨어졌어요? 16,000원 언덕까지 떨어졌었죠. 왜 그랬습니까?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외국인의 엄청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시작됐었죠. 왜 그랬습니까?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말이 7월 12일에 나왔고 외국인들이 그래서 일주일 만에 7월 18일 날 해먹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뚝 떨어지고 나서는 들어온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 치고 빠지는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금이 나갔다. 그리고 엔캐리, 그 자금들도 다 빠져나갔고, 호재에도 이렇게 강한 매도를 계속 때렸던 거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개편이 말도 안 되게 불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또 우리나라에 뭡니까? 그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언론이 시끄러웠고 세계도 이목을 집중했었죠. 자, 어떻게 보랬으면 주가가 빠진 데더 빠져버렸고, 자, 증시도 한몫을 했어요. 왜죠? 미국의 어떻습니까? 아래 공포. 자, 경기 침체 이러면서 8월 5일부터 주가가 미친 급락을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었고, 유동성이 급격히 빠져나가다 보니까 운대도 굉장히 맞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또 뭐가 한몫했죠? 바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죠. 자,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고 뭐 소송을 걸고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프랑스까지 합류하면서 처음부터 수주 입찰권부터 잘못됐다라는 이의 신청까지 최근에 접수했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었다. 반대로 같은 원전주인 우리 기술은 최근에 계속해서 장대 항봉이 여러 번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30% 이상이 현재까지도 빠졌지만, 자, 우리는 그나마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지난주,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마감 전에는 18,160원, 다시 18,000원까지 끌어올린 데 크게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18,000원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뭐죠? 20일 지지선을 다시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을 밟고 올라왔다. 그래서 21선이 주가 차트에선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그 위로 올라왔다는 건 바로 봐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당장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 슬로바키아 총리가 우리 내한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슬로바키아 총리가 우리나라에 특히 원전에 관심이 있어서 원전을 둘러볼 건데, 자, 두코바니에서 바로 이제 동남쪽에 있는 바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세요. 체코 옆에 어디예요? 슬로바키아예요. 체코 옆에 있는 슬로바키아가 온다.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체코 원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유럽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공연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 순회 공연. 자, 순회 공연을 돌리면서 순차적으로 K원전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끌어낼 이제 이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슬로바키아, 폴란드. 자,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어딥니까? 폴란드. 그 다음에 어디죠? 네덜란드. 자, 그리고 영국. 그리고 스웨덴까지 계속해서 원전 수준은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유럽을 시발점으로 해서 미국까지도 지금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도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났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제는 미국 시작 대륙까지도 우리가 다 접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10년, 20년도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짧게 5, 6년, 2030년까지만 봐도 엄청나게 주가는 몇십 배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든 합병이 되든 합병이 무산되든 어떤 것든 결과가 나와야 된다. 결과가 나와야만 주가에 반영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불확실성이 사라져야만 주가는 반등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해소가 됐어요.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은 행사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기다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전고가를 뚫고 가는 거다. 자, 제가 1차 목표가를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6,000원이다. 이때 뭐 하라고 했죠? 다 팔라고 했어요? 아니죠? 26,000원 이내에서 30%만 계속 팔고, 계속 또 밑에 30%판 걸로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또 먹고, 이런 식의 전략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 영상 지난번 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만명 넘게 보셨는데, 한번 보시면 전략이 나와 있다.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는 다시 오지 못할 그런 자리다.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간 5년도 보유하시면 엄청나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산에너빌리티 본전도 못 건지고 아주 그냥 욕만 먹고 주가가 이 모양이 되게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죠.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근데 왜 두산 박정원 회장은 이 시점에 합병을 그렇게 강행을 하라고 했을까요? 아마 두산에서는 자신이 있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합병을 해야만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두산 박해시 알짜배기였어요. 그저 캐시카우라고 말했죠. 현금 바가지. 자, 그거를 왜 떼가려고 했겠습니까? 신성장 사업에 투입할 돈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원전이 계속해서
줄을 쓰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런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캐시카우를 빼다가 자, 사업을 분할시켜서 에너지에만 집중한다고 말하고 나머지를 신성장 사업이 뭡니까? 그죠? 로봇. 이런 것들로 집중을 하고 뭔가 분류의 돈을 만들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밭캐스의 주식 매도 담보 대출 갖고 있는 7천억도 상계하고 이자 내는 것도 줄이고 뭔가 큰 빅피처를 그렸겠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어차피 합병은 무산됐고 주식 매수 청구권도 없어졌다. 우리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단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030년이야 봤자 여러분들 헉할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5년 동안 꾸준하게 현금을 쭉쭉 뽑아낼 수만 있다면 이거 안 가져가실 겁니까? 가져가실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갑시다. 자, 김선영이 운영하는 평생 무료방을 여러분께 무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선물입니다. 제가 사실 방송하는 기간 동안 무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전략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전략. 바이앤홀딩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앤홀딩 전략은 말 그대로 바이앤홀딩. 홀딩 하면서 최고의 목표가까지 고점까지 먹는 전략입니다. 최고 전략. 자, 뭐냐면 밑에서 떨어지면 사고, 조정 나오면 다시 사고요. 자, 수익이 10% 5% 나올 때마다 내 주머니 속으로 쏙쏙쏙쏙 챙겨가는 전략입니다. 자, 이거는 아무나 할수 없는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근데 이거 하나만 반드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테오젠 여러분들 아시죠? 알테오젠. 자, 이거 2016년에 제가 알테오젠을 5,000원에 샀었어요. 자, 아시는 분이 해필이면 또 알테오전 기간 관계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테오전 샀는데 2016년에 알테오전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33만 원대입니다. 몇 배입니까? 66배. 자, 그런데 이때까지 11년이 걸렸어요. 11년 동안 66배면 적지는 않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테오전 5천원 하던 거 제가 12만원까지 계속 먹었거든요. 자, 어떻게 먹었을까요? 5천원 하던 주가가 4년 만에 정확하게 2020년도에 12만원을 찍습니다. 자, 이때 3, 4년 동안을 계속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갔다? 바이앤홀딩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이 바이앤홀딩은 말 그대로 한 1년, 3년 정도를 계속해서 장기간 홀딩하면서 수익이 날 때마다 내 주머니 속으로 먹는 전략에 계속 주머니 속으로 넣는 거예요. 먼저 분할로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수익 나면 내 주머니에 넣고 5% 또 수익 났네 조금 더 넣고 또15% 수익 났네 10%또 팔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현금을 챙겨가는 전략. 자 현금을 챙겼어요. 그러면 일부는 생활비로 쓰시고요. 자 남은 일부로는 또 밑에 조정이 반드시 나오죠. 조정 나올 때또 사서. 자, 비중은 계속 늘려가고 계속 저가의 찬스를 늘려가면서 1, 2년 동안 목표가 20배 이상을 먹어가는 전략이다. 자, 이런 전략이라면 여러분 돈벼락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자, 돈벼락에 맞을 수 있다. 우리는 돈벼락에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자, 장기간 1, 2년 정도로 홀딩하면서 최고의 목표가까지 도달할 동안 계속해서 주머니 속으로 수익 챙기면서 현금도 보유하고 조정 나오면 또 사가는 전략.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주식으로 1,000만 원을 1억 만들 수 있고 1억을 10억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믿으시는 분들은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계속해서 주머니 속 챙기면서 최고 목표가까지 같이 갈수 있도록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010-7542-1669 누구 번호다? 제 번호다. 자, 이 번호로 숫자 7번을 남겨주세요. 숫자 7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 직원들로 직원들이 전화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김선영이 운영하는 평생 무료 소통방에서 자, 계속해서 주머니 속으로 챙기면서 최고의 목표가까지 도달하면서 홀딩하면서 사고 파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전략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자, 무료 선물로 평생 무료 소통방이니까 입장하시려면 숫자 7번을 7542-1669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어쨌거나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5% 10%
3% 뭐 이런 거 띄어먹기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자, 최고의 전략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수익을 계속 챙겨가고 저가에는 매수 찬스를 노리고 수익을 계속 챙기는 겁니다. 등에 얻었다고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만원 하던 주가가 2년 후에 100만원이 갔어요. 10배가 갔습니다. 이거 안 기다리신 분은 뭐예요? 쪽박 차는 거죠. 다시 올라갈 때쯤 다시 등에 올라타면 소용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지금 제가 브리핑하고 있는 종목은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 앤 홀딩이 아주 적당한 전략입니다.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이거로 1년 정도 끌고 가면서 홀딩하면서 계속해서 주머니에 챙겨 넣어야만 여러분들도 주식 1,000만원 투자해서 1억을 만들 수가 있고 1억이 10억을 만들 수 있는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알테오전 5,000원 하던 거 12만원까지 20배를 가까이 먹었습니다. 자, 부동산도 5년 4년 들고 있다가 20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브리핑하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종목은 그런 종목이니까 바이앤 잡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홀딩으로 자 계속해서 주머니에서 챙겨 넣을 수 있는 평생 무료 소통방에서 제가 바이앤 홀딩 전략을 기가 막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010-7542-1669 숫자 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대신 여러분들이 꼭 해줄 게 있어요. 제가 무료로 이런 선물을 드리면 여러분들 뭘 해주셔야 됩니까? 저는 유튜버 애널리스트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예전에 영상을 보셨는데 문자를 보내셨다 하신 분들 다시 보내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010 제가 예전에 7452-1669번으로 모르고 연휴 내내 추석 연휴 내내 010-7452-1669로 문자를 잘못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 번호가 아니에요. 제가 어디 총 맞았는지 7452로 문자 보내신 분들 있으실 텐데 7542169예요. 다시 문자 보내셨던 분들 이 영상 저번에 내가 문자 보냈었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 문자 싹 다 다시 보내주셔야 돼요. 7452가 아니라 7542169번이에요. 이 7452 모르는 번호예요, 여러분들. 자, 번호가 무슨 번호다? 010-7542-1669번이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명절에 7452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7542-1669번으로 숫자 7번을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믿거나 말거나죠. 뭐 스팸 많이 오는데. 자, 어쨌거나 믿으시는 분들은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최고의 수익을 계속 챙기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방으로 입장하시려면 숫자 7542-1669번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제가 이렇게 선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다 끝났습니다. 1분만 집중하세요. 유튜버 애널리스트들은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야 채널이 성장합니다. 제 목적은 채널 성장이 목적이다. 자,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 여러분은 수익을 먹고 크게 전략을 가지고 1억이 10억 되고 1,0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1억이죠. 1억이 되는 이런 전략은 바이앤 홀딩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 모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도 챙겨가는 전략입니다. 자, 7542-1669-7번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휴 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또다시 FOMC에서 금리나 이런 결정이 나오면 바로 영상을 또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위해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